현대미포조선은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 진순환도로에 위치한 선박 및 보트 건조업체입니다. 현대미포조선은 2021년 5월 6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10.11% 상승한 9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4월 7일 대비 약 39.69%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5월 3일 94,300원, 52주 최저가는 2020년 9월 24일 27,05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1년 1월 5일 212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0년 10월 22일 6만 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197.08%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15만 주를 순매수하였고 기관은 21만 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36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1년 4월 26일 가장 많은 27만 주를 매수하였고 2021년 4월 28일 가장 많은 16만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11.27%에서 약 12.06%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3월 8일 약 13.6%, 최저 지분율은 2020년 5월 15일 약 10.7%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2조 7,920억 원이며 2015년 4조 대비 약 마이너스 39.99% 감소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366억 8,990만 원으로 2015년 665억 대비 약 마이너스 44.89%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1.31%입니다. 순이익은 약 마이너스 122억 6,231만 원으로 2015년 256억 대비 약 마이너스 147.75% 감소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0.44%입니다. 현대미포조선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마이너스 298.04배이며 지난 2015년 40.58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834.49%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16.58배, 코스피 평균은 17.69배,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평균은 마이너스 12.7배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1.54배이며 지난 2015년 0.58배에 비해 약 166.2%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2.76배, 코스피 평균은 1.74배,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평균은 1.68배입니다. ROA는 마이너스 0.34%, ROE는 마이너스 0.52%입니다. 현대미포조선의 시가총액은 3조 6,547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89위, 코스피 종목 기준 84위, 선박 및 보트 건조업 기준 4위입니다. 매출액은 2조 7,920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128위, 코스피 종목 기준 123위, 선박 및 보트 건조업 기준 4위입니다. 영업이익은 366억 8,990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413위, 코스피 종목 기준 302위, 선박 및 보트 건조업 기준 3위입니다. 순이익은 마이너스 122억 6,231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1,869위, 코스피 종목 기준 655위, 선박 및 보트 건조업 기준 9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현대미포조선에 대해 2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매수입니다. 하이투자증권이 가장 높은 가격인 96,000원을 제시하였고
대신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7만 3천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8만 4,500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 주가의 월간 평균은 4만 2,500원에서 8만 4,500원으로 증가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3만 950원에서 9만 1,50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총 39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현대미포조선은 7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3회의 추세 전환은 2015년 3월 6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하락 추세, 2015년 6월 30일부터 2017년 9월 20일까지 상승 추세, 2017년 9월 20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간 3월에 90%로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8월에 마이너스 72%로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